저는 지금 테나시아와 한스타 미디어가 함께 주최하는 제9회 환경 테나시아 한스타 미디어 연예인 야구 원장 미디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봉원 단장이 이끄는 스마일팀과 이만석 감독이 이끄는 인터미션 팀의 경기입니다. 자, 그럼 함께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네, 5번 김한석, 6번 이정길, 예. 7번 김수영, 네. 8번 전근화. 출발! 출발! 화이팅! 잔식 수하지 말고. 네. 자, 이토! 미연! 오케이! 예. 자, 1번부터 하자, 1번부터. 네, 환경 테나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오만장입니다. 오늘 팀 얘기는 해주셔야죠. 네, 저희 인터미션 팀 이제 이번에 한스타 리그 함께 환경 테나시아랑 함께 리그 뛰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기대되고 좋은 경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방금 되게 안타까웠게 플라이를 하셨는데 잘 제가 안 된다 그랬죠 뭐 네. 아니 좀 볼이 너무 좋아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좀 참아야 되는데 뺏이 나가네요. 황인혜 씨가 웃으면서 던지니까 공을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말씀 가고 뭐 아직 이제 초반이니까 슬슬 맞추고 즐겁게 보면 잘 쳤다 의의를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제 이겨야죠. 네, 그럼 우승은 내가 봤을 때. 우승은 저희 목표 일단 4강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인터미션 화이팅! 오늘 수영 경기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저 오늘 첫 경기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예, 저희 팀을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첫 경기라서 예. 남다르게 오늘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아, 포지션. 저는 외야수, 수비는 외야수고요. 그리고 타자로는 7번 타자로 돼 있습니다. 오늘 우승을 예감하시는지? 우승이요. 감히 좀 예감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 이유는 잘 못하지만 전 응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올해가 그 정윤현 저희 닭띠거든요. 네, 저희 팀에 닭띠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의 우승을 조금이나마의 점수를 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터 미션 파이팅! 스마일 팀의 복병으로 네. 황현희 선수를 지금 하셨는데 복병이요? 네. 어떻게 병이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복병까지는 오하고 네. 아, 올겨울에 좀 약간 좀 진짜 선수들에게 원포인트 강의를 좀 받았거든요. 네. 한강에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많이 이제 그게 오늘 과연 얼마나 먹힐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먹히나?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줄도 몰라서 저도 지금 긴장되고 오늘 선발이라 그래서 저희 팀 패전 처리였거든요. 1선발로 이제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오늘 모습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건강식으로 봤는데 네네. 걱정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열정은 항상 넘치죠.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야구가 없는 뭐 삶은 거의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죠.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하나이글스 방팬이어서 네. 야구를 보는 거에서 이겨내서 이제 하는 야구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스마일팀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스마일팀! 파이팅!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이 어떠세요? 네, 오늘 최고입니다. 아,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컨디션이 어떻게 됐어요? 저 1루수예요. 1루수. 네.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 일단 뭐 오늘 시범 경기라 뭐 전력을 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몸 푸는 개념. 날이 추우니까 다치지 않게 재밌게 해야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승리를 예감하던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생팀 아니에요? 네, 오늘 첫 경기. 아니, 원래 신생팀 의욕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 때도 우리 창단할 때도 네. 그러고 다녔어요. 늘 이긴다고. 전패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오늘 네. 승리는 안 오늘
일단 초반에는 좀 질 것 같아요. 3회 이후 네, 스마일이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스마일 스마일 파이팅! 파이팅!